예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불이야! 불이 났다! 자격이다! 꽃을 밖으로 대피하게! 어서! 괴한들의 습격이다! 천국을 보호해야 해!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예나,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시...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사부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 떨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대사형! 사부님!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참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정신이 드는가?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 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서둘러 해치우자.
왜 이래? 이보기,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나, 이 위대한 정령,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귀찮은 건 싫은데. 그냥 놀면 안 돼? 나를 소환해봐. 좋아. 정령들은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출전하기 버튼을 터치해봐. 출전시킬 위치는 직차.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이야호! 귀찮은 건 싫은데 그냥 놀면 안 돼? 괭이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만. 내가 마물들의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보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도망가십시오. 절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아,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 역시 새로운 스킬,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요호!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등록을 해야지.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네가 직접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 대사연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에휴, 알았다. 닥치는 대로 잡고 보자. 저 녀석이 힘뿔 오마구나.